1일 도전. 신성 갖고 시작하고 직감의 실명에 비밀 기술 자기력. 자기력 빼고는 다 좋다. 자기력 저거 정령 밥 주던가 하고 물음표를 가자. 물음표는 엘리트를 갈 거야. 모닥불에서 재련 가능하죠? 그러면은 불죽 보고 엘리트 두 마리 잡을까? 이게 엘리트를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엘리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좀 줄어들었구나. 아, 이름은 알고 있는데, 마블 캡콤인데, 저 시리즈를 모르겠어요. 비밀 기술 수비 빼자. 어쩐 일인지 타격이 더 좋아. 자기력. 자기력도 이거 덱 두꺼우면은 큰 효과 보기 힘들잖아. 전광석화 플라잉 미키. 전령님 반갑습니다. 신성이 있으니까 욕심 좀 부려볼까? 자기력 저거 지워버리고 필요도 없는 거. 신성이 있어서 덱 짜는 거는 수월할 것 같으니까. 전령 누수 탐지님 반갑습니다. 응? 아니지. 방금 얘기했잖아. 괜찮은 전략, 불쾌해. 근전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덱 굴리기 더 쉬워지고, 펜타그래프. 슬레이더 스파이어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손상 그만 걸어라 이놈들아. 울풍당당. 딜로스 나서 킬각을 피했어. 근데 자기력은 저거 되게 안 좋은 카드 같은데 왜 살아있지? 저는 베타 서버에서 알아서 커트 될줄 알았는데 살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1도는 시드 조금밖에 안 바뀝니다. 바뀌긴 바뀔 거예요. 스포 이기 쉬움. 스포 벤입니다. 타격 왜 이렇게 안 나오냐? 1도는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멍하지? 잠을 많이 안 자서 그런가?
예, 살짝씩만 다릅니다. 신성 언제 오냐? 지금입니다. 아, 완망 못했네. 신성만 빨리 나왔으면은 충분히 완막할 텐데. 네, 순서대로 들어오죠. 시공간님, 관로 감사합니다. 시공 좋아. 아, 얘들 시간 좀 끌지 말고 그냥 죽어. 아니, 네, 별로 어려운 애도 아닌데. 단투와 칼질. 딜 모자라니까 칼질 하나 넣겠습니다. 쯔야! 총공격? 아, 망단 총공격. 망단 넣고 저거 교살 찾을까? 근데 저거 나올 거란 말이야. 빨간 맛. 아니면 라가블린이나 뭐 비슷한 거 나오겠지. 타격이나 지우겠습니다. 아, 자기력 지우자. 자기력 안쓸 거야. 유독가스 한개 쓸까? 유독 받다 주시바. 똥공격이 덱 밑에 있어. 딜 애매하네. 두 마리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편지 칼의 도움을 받자. 킹지칼. 똥공격 안 나오죠? 내가 이러려고 똥공격을 넣었을까? 금강산 갈래님, 반갑습니다. 베타에서 또요? 어제 말고? 또? 꼬챙이 필요한가? 꼬챙이 특.
있으면 뭐 괜찮음. 지금 딜 맹독 하나 믿고 돌리는 건데, 딜 나오겠지? 고생이 필요 없겠지? 신성 들고 오고. 여기서 맞아야 육각령이 덜 쉬게 되려. 숫돌은 애썼는데 신성이야. 펜토그래프 나쁜 놈. 신성 덕분에 강해. 아니, 신성 강화하고. 아, 열심히 일해라, 신성. 아주 좋습니다. 이걸 노려봐야 되나? 뭐 어차피 보스 기회 정도는 노려봐야죠. 맹독만 빨리 돌리면 되는데. 현직할려. 아, 괜찮아요. 없어도 잡아요. 아무튼 잡아. 돈이 많으면 알뜰할 필요가 없습니다. 킹단원의 갓이 나오네. 님들 또 갑분대 보실? 갑분대. 킹단원의 갓. 신성도 있겠다. 대충 들어오나 싶고, 카드 지우고, 엘리트 가고. 와, 상점을 3개를 볼수 있네. 근데 상점 3개 보면은 돈 없어. 상점 2개만 보고 싶은데, 여기 상점이 길막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서 상점 하나, 둘 보면서 다 지우고, 저희 엘리트 하나 더 잡고 이렇게 갑시다. 예, 신캐릭 보스에 나왔, 아니, 본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령밥이 되어버리는데, 두장 들어 어떻게 하지? 못함. 아, 왜 타격 안 씀? 타격 멸시가 이거요. 비밀 기술이 먼저 나오면은 대단원 되는데. 실패. 대단원은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버려. 기분 나쁘니까. 다시 나온다. 질척대는 대단원.
드로우 뽑아서 대단원이나 쓰겠습니다. 쫄? 실력겐. 조작이라뇨? 실력입니다만. 으악, 잠깐만. 아니, 왜 후비카드가 나왔네? 접대 특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게임을 여러 개 삭제했더니 게임이 알아서 접대를 하네요. 근데 왜 신성은 맨 밑에 있지? 꺼져. 돈 고맙대요. 감사 인사도 하고 착한 애들 아닐까? 아니면 안두인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오! 개꿀! 타격 혐오. 개꿀인 것을. 이거 막을 게 없네. 신성 가져와야 되고. 7, 6, 13딜. 약화 걸렸어. 선택받은 자 하향해 주세요. 너무 센것 같아요. 이걸 써야 되나? 취약 걸리고 다음 턴에 시계 맞을 텐데. 드로우도 없는데 계속. 걸어본다. 안 돼. 떡락했다. 다리 꺾기 쓸걸. 괜전히 한 장밖에. 뭔가, 오! 고개 빠따 주시방. 파워카드만 강화하면 되겠죠. 킹예, 가디에, 짱예. 저거는 잡고, 이걸 잡을까? 아니야, 이걸 잡아야지. 비밀 기술은 딱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어차피 신성 서치할 때밖에 안쓸 거라서. 신성이 먼저 나오면 아예 필요가 없고. 안 때리네. 안 돈다, 안 돌아.
오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내 공대장이 내 약점을 눈치챘어. 공략법 들켰다. 이번 턴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젠 간다. 목적지는 천국. 천국행. 부적, 작은 수양자, 천적. 천적도 드로우 조절 되긴 되는데, 손해인 것 같아. 욕심 더 부릴 거야. 어차피 한 번뿐인 게임, 욕심 부리며 살자고요. 이제 괜전만 나오면 되는데. 욕심 부리면 즐거워요. 나쿠나 마타타. 택만 더 줄이고, 궤도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완벽한데. 영액. 튕겨내기도 완벽하게 좋은데, 직감 있으니까. 직감이, 힉! 힉! 갑분 힉! 타격 지우고. 아, 수비 하나 지울까? 아, 타격 지우자. 맨들맨들 돌이 있긴 한데. 일단은 지우는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늙속. 썩은 고구마. 딱돈이네. 편안합니다. 이런 약화 때문에 실수했다. 더러운 고구마. 썩어 빠진 고구마. 종이 힉? 대단원 올인하면서 이런 애들이 조금 무섭긴 하네요. 저런 애들은 대단원 한두 대 맞는다고 죽는 애들도 아니고. 발놀림 하나 줘요.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 가면 왜 지금 나왔니 근데? 비밀 기술도 미리 강화하는 게 나았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괜전이 없다고? 소멸이 없어집니다. 한 장, 두 장 들어오고 실패죠. 포션 쓰면 되긴 되는데 포션을 지금 쓸 필요가 있을까? 약화도 걸려있는데 독이나 걸자. 원문에 말장난이 있어서 번역도 종이 희그로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거 취약 포션 있으면 좋을 텐데. 세 장 들어가려면 안 되지. 이거 포션 먹어야 되지. 아, 세 장 뽑아? 야, 아니, 승천. 아, 잠깐만. 아, 승천이 이걸. 승천이 아니었잖아. 말장난, 언어 유희, 전략가. 아, 둘 다 좋잖아. 전략가 특 버릴 카드 고개랑 생존자밖에 없음. 고개 한 장으로 전략가 돌리기는 사실 무리죠. 아, 물론 괜찮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코스트 두 개 얻어봤자 쓸데도 없어. 근데 큰 그림을 그리려면은 전략가를 넣는 게 맞다. 미래 보고 넣는 거죠. 킹스트롤 갈배 도움을 주세요. 아니 왜요? 야 이씨. 에 그지 같은 거가 나오네요. 예비 정도는 뭐 괜찮지. 상점 가서 두 개 지울 수가 없네. 하나밖에 못 지우겠다. 하나 지우고 여기 이렇게 가서 지울. 아, 나 이거 있지. 두 장 지우자. 여기 한 장 엘리트, 한 장 LL 콜. 가면 빠따 조슈가.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콜. 오늘도 멋지다고요. 감사합니다. 똥 공격 써야 되지. 편직할 멸심. 쓰지도 못하는 대단원. 아이 치워봐요 이거. 치워봐. 잠깐.
직감. 하나는 때리고, 이거 20 데미지. 저거 못 잡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이거 두 개로 하나 잡을 수 있나? 얘 잡을 수 있지. 그럼 8뎀 줄어들고, 이거 하면 16뎀 줄어들고, 이거 쓰고, 이거 하면 이게 최선이겠네. 역시 현두미들. 너무 강하고. 오예, 비출구. 이걸 복제가? 네, 고개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 고개? 능숙이나 탈출구가 나으려나? 아, 물론 능숙이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개가 돌리는 건데. 덱도 25장이라서 물론 소멸. 소멸. 예비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비가 아니라 저거 고개. 예비는 핸드 줄이는 카드라서. 튕겨내기다. 허띠딤도 있네. 하렌요. 스타레스티. 아, 칼질 지울까? 근데 칼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7뎀. 킹이의 장애. 개도님,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걔도 빠따 주시고. 아이, 편지칼 한번 더 할걸. 감동 실화. 아니, 신성 언제 나오냐? 아니, 신성! 게임 수준 봐라. 욕심 좀 부릴 수도 있죠? 신성은, 내가 나오라고 하면 그때 나와야 될거 아니오? 이렇게 나와야겠어? 안된 말이야. 누가 신성을 찾는다 싶으면 딱 나왔는데 말이야. 요새 젊은 신성들은 종이 개구리 정말 좋죠. 아니, 걔도 강화도 안돼 있는데 자꾸 왜 이래. 그냥 쓸까?
짜증나는데? 아직 렌전 안 썼죠. 씁쓸하네요. 꺼져. 야매면님 반갑습니다. 대기 돌다 돌아. 약화 걸려 있었구나. 아니 약화 그만 걸어. 나 아니 또 왜 약화야? 마음에 안 드네요. 고개 두 번 돌리면 된다 이 말이야. 어째서 왜 전략가를 안 버렸지? 아니 제가 자꾸 약화 걸어서 딜이 안 들어가. 너도 약화 먹었나? 약화 먹고 반성해. 아이고 둘 다 약화요. 약골들끼리 싸우고 있네. 가방이다. 높이격을 노린다면 유령이 낫지 않을까? 어 제비, 제비 빠따 조슈가 비출구가 또 나왔어? 비출구, 킹출구, 황출구, 똥 공격 이제 필요 없다. 아니야. 아직 똥 공격이 할 일이 있을 거야. 아니구나. 꺼져. 집에 가. 탈출구 하나 더 쓰면 되겠죠. 어차피 보스도 도누덱 하면은 플라잉 똥키. 어! 램린 이뿔 너무 좋고. 편집할 쓰려면은 대단원을 버려야 돼. 그럴 순 없지. 깜짝이야. 얘 죽는 줄.
된다, 이건 된다. 아이, 끝났다. 이걸 가짜 신경이 접대, 접대 첩탑. 이걸 접대를. 1, 2, 3, 4, 5, 6, 7. 신성 뽑고 쓰고 돌리고 버리고 저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되는구나. 세단원 무력화 다리 꺾기 고개 하나 둘셋 실명 고개 반사신경 돌려 실명 때리고 돌려 편지 갈밤. 가지가 왜 나와요? 싫어요. 저리 가요. 티샷 받다 조슈가. 킹리 갓기. 신고했습니다. 가지도 버리는데. 이걸 만든다고? 개똥개. 엘리트한테도 맞은 적 없는데. 발돌림 예비하면 되지. 아니, 대단원이 왜 거기서 나와? 대단원 맞고 가. 안 돼. 챙겨주려 했는데. 띠용. 쌍단원. 어차피 하이랜더 안 되죠. 지울 기회 없으니까. 쌍단원 가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40대 팔까? 아이고, 끊겼다. 예, 잡자. 덤벼라. 넌 죽을 것이다. 끊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네요. 잼구함, 이거 쓰레기 나올 확률이 있어서 거르겠습니다. 킹비. 팅샤 킹비. 핑핑이님 그립습니다. 에, 별게 다 그리워. 탈출구, 빨돌림, 예비, 고개, 무력화, 약화 걸고. 아니, 대단원 임마. 백화 잡아야 돼. 어지럽다, 어지러워. 대단원이 말을 안 듣네. 대단원이 일어나는 대단원들.
사실 팅샤덱이었네요. 완벽조차 넘어선. 역시 대단원이야.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얘들 그냥 데리고 살아야겠네요. 애완동물. 복사 이벤트 안 떴으면은 저것도 됐겠다. 하이랜더.